동원에 대해서 일본 정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서 To distort and deny history and play a game of blame the victim are nauseating. 14살이 제일 나이 어리고 17살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야. 50 온 거 아니라고. 일하고 끌리게 왔다고. 그래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. 안 돼. 일본 정부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 사죄하고 배상해야죠. 이 자폐 공식 사죄하라.